사실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이 집중하게 하는 노하우는 네, 자유 시간을 적절히 확보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제대로 발산이 되지 않으면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첫째랑 둘째는 남자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최대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자기의 자유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그 이제 집에서 공부를 시킬 때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집중하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집에서 뭔가 잘 안 되거든요. 아. 어떻게 좀 아이들 네. 그걸 시켰나요 집에서? 사실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아이들이 집중하게 하는 노하우는 네, 자유 시간을 적절히 확보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제대로 발산이 되지 않으면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첫째랑 둘째는 남자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최대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자기의 자유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네, 하는 거. 네,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막 어릴 때 저학년 때는 실컷 놀다가 뭐 나중에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공부라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이게 네.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야지 그래도 이게 천천히 이제 해나갈 힘을 조금씩 비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기본적인 네. 꼭 해야 될 분량을 정해두고서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습관화할 때 어른들도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저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습관화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세요. 이번 학기에 아이가 해야 될 거 국어 몇 쪽, 연산 몇 쪽, 교과 문제집 몇 장, 네. 뭐 영어 몇 장 이렇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아이한테 습관을 드리려고 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한 학기에 하나 정도 습관을 네, 잡으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1학기에는 하나의 습관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6학년 2학기가 되면 그래도 10개가 넘는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 더 단단하게 습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뭐 좋아하는 거랑 강점을 찾았다고 네. 해서 막 이거에 미친 듯이 몰입하고 네. 막 이거 없으면 못 살고 이런 건 아니라는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너무 큰 기대죠 그런 거는. 아 그죠. 네. 그건 굉장히 뭐 이상적인 네. 아이들인 거고 네. 저희 집 아이들도 굉장히 현실판 아이들입니다. 네. 놀고 싶어 하고 사실 뭐 책 읽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고 네, 그런 아이들이지만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제 독서 습관이라던가 자기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이렇게 깊이 있게 조금 공부를 해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네. 저의 철학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습관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제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발달시키는 걸 하는 거는 이 대체 불가능성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뭐 요즘 AI가 이제 등장해서 막 노동력이 사라진다, 사람이 대체된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대체 불가능한 아이로 좀 키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가면서 깊이 있게 파보는 것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사에 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파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분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또 드론에 연결되기도 하고 또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나 뭐 식물, 동물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자연이 뭐 식재료 이런 것들도 다 그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요리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요리에 관심을 갖다 보니 또 뭐 해산물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해양 생물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세계의 음식을 관심을 갖다 보니 세계 문화와 다른 나라, 세계의 역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아이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하나의 관심사, 관심사마다 깊이 있게 이렇게 파다 보면 그 관심사들끼리 이제 연결이 돼서 하나의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한 아이가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로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간 길이 모두가 다 같을 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아이만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아이만의 이제 단단한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런 이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작가님께서도 보면 이제는 고민의 초
총량을 팔아야 하는 시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하루하루 아이들이 시간의 축적으로서 쌓아온 그런 자신의 실력이나 아이디어라든지 노하우나 그런 브랜드 이런 것들을 팔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이가 충실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아이만의 스토리가 되고 브랜드가 되고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아이로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부터 어떤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예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특히 수학, 영어 시간에 애초에 그냥 누워버리는 그냥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제가 수업 들었을 때는 진짜 뭐 수업 듣는 아이가 이제 손을 꼽을 정도로 적었었는데 요즘 어때요 분위기는? 요즘은 저학년부터 그런 게 있어요? 저학년부터 그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주의를 집중시키면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하긴 하지만 고학년들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일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학교 수업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이제 흥미를 잃거나 혹은 이제 진도나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해서 점점 학습 때 무기력해 했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수업을 아예 이제 등한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시기도 하시니까 학습 때 무기력에 빠지는 그 아이들에게서 좀 보이는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눈빛이 멍합니다. 눈빛이 멍하고 그리고 포즈가 알려주죠. 엉덩이가 의자 끝에 이렇게 걸쳐질 정도로 겨우겨우 앉아서 눕다시피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책상에 이제 엎드려 있거나 자주 엎드리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친구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자주 놓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농담을 하거나 이제 친구들한테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한 그런 자극적인 흥미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교과서나 학습 활동지나 이런 게 깨끗하게 비어 있기도 하고 학습 활동을 귀찮아하죠. 뭔가 이렇게 시키면 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 결손이 이렇게 이어져 올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아예 고학년쯤 되면 놔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이제 저학년 때부터 선행이나 이런 공부를 달리다 보니 이제 고학년에 가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 아예 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와의 관계, 가정이 사실 편안하지 않은데 아이가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정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친구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런 증상이 보이는 것 같다. 가정에서도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부모가 그런 학습된 무기력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엄마의 어떤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처럼 굉장히 엄마들도 상심이 크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무기력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무기력까지 간 아이가 엄마 나 이렇게 해서 무기력해 이렇게 바로 얘기해 줄 리가 당연히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와 관계를 먼저 좋게 하시면서 예를 들어 사소한 거라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말에 대답해줘서 고마워. 밥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사실. 부글부글 끓어올 것 같은데. 자기 할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애한테 대답 하나 해줬다고 고맙다고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꾹꾹 이렇게 누르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한 다음에 아이와 이제 관계를 조금 좋게 하고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일단 찾으시고 그 원인이 찾아졌다면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고 해서 가정에서까지 꼭 그렇게 지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학업이 정말 아이에 잘 맞지 않고 학교 공부라는 것이 아이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굳이 꼭 학업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재밌고 그리고 활기를 띠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동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으셔서 그것을 아이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된 무기력은 보통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은 우리 요즘 다 사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교육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진도에 못 따라감? 이런 데서 오는 게 큰가요? 어떤가요? 사실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고등학교만큼 학습량이 많지도 않고 네. 사실 요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저희 부모, 지금 학부모 세대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안 좋았던 그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학교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수업의 질이라던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그런 교육의 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학원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습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죠. 느릴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어쨌든 진도라는 것을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또 이런 것들을 요즘은 다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기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 학습반이라던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보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역설적으로는 학원에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학습을 이어가는 데는 요즘은 워낙 많은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1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실 교육은 다 이제 입시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강점이 뭐가 중요하냐, 강점은 대학 가서 찾고 입시 공부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왜 이 고1에 이제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일수록 이 강점 공부법이 더 중요한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교 학점제는 대학에서 이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등학교에도 이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거든요. 고교 학점제 제도화에서는 아이들이 선택 과목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문과, 이과 정도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때 어떠셨나요? 그때 그냥 수학 잘하면 이과 가고 국어 잘하면 문과 가는 거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운데에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문과를 갈 것이냐 이과를 갈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들이 선택 과목 자체가 내가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는 선택 과목 중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일반고를 다니더라도 특목고나 자사고나 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나 뭐 이런 다른 학교에서 개설되는 선택 과목 중에 나의 흥미나 관심이나 그리고 나의 진로와 관련이 된다면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과목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 학교에서 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구와 또 몇몇 시도에서 올 2학기부터 올 9월부터 그런 온라인 학교를 이제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려면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에 딱 닥쳤을 때 이런 선택에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고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 스스로도 그것을 찾아보고 또 선택해보고 이런 경험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경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또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시간도 많고 또 입시로부터도 조금 여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시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
그것이 네, 지금 국영수 선행학습이 굉장히 네, 많이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강점을 찾는 것이 진짜 선행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진짜 강점을 모르고 있으면 헤맬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대학교 가서도 사실 그 교양 선택, 전공 네. 선택도 쉽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교 안에서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정말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큰 하나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하나하나는 정말 다 예뻐요. 그리고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장점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강점을 다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이 담임교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들은 모두 한 송이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각자만의 그런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등 강점 직공부의 저자 진양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